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 그래서 화장품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주가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 두 번째 사이클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클이 점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호황기의 특징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징은 뭐 단연 글로벌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K-뷰티 수출을 기반으로 힘을 강력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다양한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성수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중국 시장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북미,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강력하게 가진 이 고객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우리 기업들도 이 해당 국가에 맞는 마케팅을 전략화하고 있고 현지화에 맞는 화장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이 글로벌 인기,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단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또 KBT에 대한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매출의 창출일 텐데요. 유통 채널을 정말 활발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마트라든가 오디스와 같은 곳에 이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그 소통의 창구를 더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인디 브랜드가 다양한데 이 인디 브랜드가 저가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인기를 더 강력하게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계절적 성수기의 요인일 텐데요. 이 선케어 제품들이 요즘은 좀 후발주자로서 뒷받침을 좀 단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케어를 잘 탄탄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요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유통 플랫폼 그리고 화장품 제조사가 강력하고 이 두 개가 아주 유기적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K-뷰티 제품 해외 진출을 돕는 유통 플랫폼도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매출도 좀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분석으로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요인들로 이 화장품을 좀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 주가도 좋고 흐름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을 더 봐도 될까? 얼마나 더 오래 지켜봐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증권사에서는 화장품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았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라고 다소 좀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금의 상승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장주격으로 꼽히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 주가를 무려 67.8%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세 계속 이어질 것이고 목표 주가를 이 정도 상향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지금 예측을 한 건데 아이패밀리 SC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상황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클리오도 증권사 8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망치를 상당히 높게 올려잡아서 조금 더 길게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용기기 측면에서 클래시스와 실리콘2 흐름이 좋은데 역시나 또 실적 전망을 상당히 높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덧붙여져서 힘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야놀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야놀자가 이제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야놀자가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관련주가 맞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네. 결국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 대상으로는 당연히 좀 연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분 관계도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달에 야놀자 그 미증시의 IPO 추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게 야놀자가 7월에 그 미국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통해서 약 한 4억 달러 정도를 좀 조달할 계획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살펴보니까 70에서 90억 달러, 그러니까 최대 12조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 웹툰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예측을 했던 거고, 주관사로는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여기에서 내용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측은 블룸버그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측에서도 이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장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 2월 때 그 미 델라웨어주에서 100% 출자법인이 야놀자 그 USLC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좀 20년 이상 근무한 그 알렉산더 이브라임 그 CFO를 좀 영입을 했고, 게다가 이제 지난 3월에는 야놀자 US 오피스를 좀 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을 살펴보실 때 어느 기업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주 IB 투자라고 해서 시리즈 3를 통해서 야놀자에 200억 원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하나 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좀 반응을 했는데, 모회사 그 하나 자산운용이 그 시리즈 C를 통해서 야놀자에 또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도 때문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그레디언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2022년 4월 당시 때 그레디언트가 일부 그 사업 파트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좀 시켰습니다. 물적 분할을 시켰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사실 인터파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을 시켰고, 그러면서 야놀자의 지분을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는 좀 70% 이상 매각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6월에 그 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 트리플로 좀 사명이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좀 관계도를 살펴보니까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든 그 그레디언트와 인터파크 트리플이든 야놀자 이제 각각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야놀자의 사업 보고서에서 탑업인 출자 현황을 좀 살펴보니 인터파크 트리플에 대해서 2022년 4월 지분에 대해서 약 한 6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인터파크 트리플에 약 한 2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터파크 트리플을 통해서 야놀자와 그레디언트가 지분을 각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접한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분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야놀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USA 2024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자체 AI 기술을 적용한 심의학 플랫폼을 좀 소개를 했던 이력이 있고, 최근에 그 신테카바이오와 오가노이드 AI 신약 개발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 그 그레디언트 자사 운영을 통해서 그 등록 인가를 마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는 이 그 그레디언트가 대체 투자에 대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냥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사업을 잘하는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조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보니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붙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가도 뭐 16,000원에서 5,000원에서 지금 약간의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는데,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야놀자 관련주 그레디언트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야놀자 상장은 이제 뭐 거의 눈앞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고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네. 유창희 대표님이고요. 한화 엔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한화 엔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죠. 신조선가도 역사상 최고가 수준인 186.69 정도까지 최근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사들의 수주 단가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엔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 오션 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주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를 받게 되면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5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하나 오션 쪽으로 해가지고 엔진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보면 삼성이라든지 하나가 신규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다음 달 정도면은 또 신규 계약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의 지금 1분기 수주가 한 72%가 마진이 높은 이중 연료 엔진으로 지금 계속 수주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중 연료 엔진은 세계 최초로 하나 엔진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메탄올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중국도 이게 기술력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메탄올 선을 수주했다가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이런 신조선에 대해서 수주를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엔진이 엔진 부분에 관련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해외 업체도 지금 그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이 국내가 한 60% 이상, 그리고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한 33에서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하나 엔진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한 13,000원대에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행보를 하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올해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올해 매출 한 1조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조선주들이 조금씩 힘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실적 기대주에 대한 어떤 선침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엔진 만나보고 왔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지금보다 룸 더 열려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이제는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화장품은 지금 이제 사놓고 숨만 쉬어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출 좋고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듭니다. 이유가 이제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좋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적 좋은 거 사실 많거든요. 예, 많아요. 네. 예, 앞으로도 좀 많아질 건데 네. 거기에서는 저도 이제 그 반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상당히 유효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옛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긴 하지만 탈중국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미국 쪽의 그 수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중심의 그 K뷰티 수출 증가율을 좀 포인트로 잡고는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의 온라인 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확대가 된다 한다면은 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살펴보니까 4월 기준 그 미국 화장품 수입액입니다. 수출액이 아니라 수입액에 대해서 국내가 그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된다 합니다. 네. 근데 22%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 43% 급증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확대되는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순간적인 어떤 증가가 아니라 이게 계속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좀 계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다음으로 미국의 최대 화장품 수입국이 됐다는 걸 보고 좀 놀랬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저는 27일 때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기간이 또 남은 게 27일 때 그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면은 여기에 따른 좀 모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아마존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 입점을 위한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뷰티 업체들을 아마존 쪽으로 좀 입점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 쪽에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입점을 시키고 거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아마존이 미국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그죠.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한국콜마와 같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콜마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서 그 선케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현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규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쪽에 이러한 선케어 제품이나 또 같이 또 부각받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7월 초까지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화장품 쪽에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잘 가는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번에 저도 이제 좀 발음이 꼬이지만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같이 좀 진행하는 한국콜만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보다도 저는 지금은 잉글 우드랩 쪽이 미국 쪽에 ODA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는 덜 올라간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네오팜의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잉글 우드랩, 네오팜까지 화장품은 계속해서 좋다라는 의견,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앞서서 먼저 갔던 색조만큼 그리 강하게 가진 않았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